기보배. 그녀를 만든 건 대한민국 제품의 힘이다. LPGA 우승 이일희. 그녀를 만든 건 대한민국 볼빅의 힘이다.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세계를 제패하다. 최고를 만드는 기술 볼빅. 안녕하세요, 이미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페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우선 페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공을 똑바로 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공을 좀 더 쉽게 보내고자 하기 위해서 페이드를 치고요. 그리고 핀 위치에 따라서 우측 벙커 뒤에 핀 위치가 있으면 핀을 바로 보기에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핀 살짝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좀 더 실수할 확률이 적고 또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페이드를 치거든요. 우선 페이드를 치는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은데 각자 선수마다 각자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잘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탠스를 오픈하고 당연히 목표보다 살짝 왼쪽을 봐요. 그리고 그립은 그냥 평상시대로, 헤드도 그냥 평상시대로 저는 똑같이 표준대로 하고요. 다만 여기서 저는 백스윙을 할 때 약간 아웃으로 나간다는 기분으로 해요. 그럼 당연히 이 스탠스 그대로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헤드는 저절로 열려맞기 때문에 자연히 페이드가 걸리는데요. 여기서 페이드가 덜 걸리고 더 걸리고의 그런 차이점은 그건 자신만이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준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드를 치는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